마사지. 배 마사지. 배 마사지.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해주는 배 마사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를 조금씩 눌러주고요. 또 아랫배는 이렇게 양쪽에서. 저거 좋대요. 장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아무래도 장 건강이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해주면 화장실 갈 때 조금 저는 편하더라고요. 아니 배 마사지가 좋은 건 알지만 이거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긴 하지. 네, 부지런하시네. 시작을 이걸로 하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건강 정보를 좀 많이 습득하는 편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또 살이 안 찌는 맞아요. 체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장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장 그렇죠? 건강이 중요. 근데 이게 정말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네. 아, 그쪽을 신경 쓰면 오히려 몸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싶은데 관리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 마사지를 통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 장내 유해균을 줄고 유익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장내 세균이 체지방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비만쥐와 마른쥐의 분변을 무균쥐에 주입을 했더니 비만쥐의 분변을 주입한 무균쥐는 빠르게 비만이 되었고요. 네. 마른쥐의 분변을 주입한 무균쥐는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아니 장에 있는 세균에 따라 그러니까. 체지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 오, 진짜 신기한데요? 내가 들어도 들어도 진짜 미라클이야. 오. 네. Hi, how are you? 참을 만나. 헤이, 굿모닝. 뭐야, 머리 이거. 이 텐션 분 높으신 분은 나 아니야. 아, 저의 가수 생활을 도와주고 든든한 저의 조력자, 저희 친언니 김소진입니다. 네. 한국 배우인가? 김소진입니다. 친언니입니다, 진짜. 언니. 어쩐지 닮았다 했어. 닮았다 했어. 그래, 닮았다. 아, 무용을 하셨구나. 자, 웨이브 어때? 오늘. 어? 이상한데? 자, 연습했니? 한국 무용 아직 못했어. 요새 연습 바빠서. 그래도 일동 한번 연습해봐. 아, 그래도 기억은 나. 그래서 자, 이렇게. 덩기다, 덩더러러러, 궁기다, 으따, 씨구, 덩. 아유, 은율이 나오네, 딱. 씨구, 덩더러러다, 으따. 야, 이렇게밖에 못했지. 뭐. 춤 사이가 좀 늘었는데? 되돌아 합시다. 그럴까? 연습할까? 야, 빨리 옷갈아입자. 빨리 가, 빨리. 아, 한번 따라볼까? 팔을 눌렀다가 천천히 배에다 호흡을 하고, 발끝을 살짝 올려야 돼, 천천히. 이때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 언니한테 배워도 네. 공연하실 때 너무 도움 네, 되시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좀 배웠어요. 무료 사실. 레슨이야. 돈 주고 했어요. 요즘에는 형제끼리도 이게 네, 필요해. 조금이라도 안 주면 맞아요. 네. 서운합니다. 무대 위에서 조금 부드러운 모션이나 이런 걸 또 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체력 단련에도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뒤꿈치 딱 붙여! 배 힘주고! 어깨 힘 빼고! 어이, 나오는 사나! 착! 호흡 들고! 눌렀다! 으쌰! 헤이, 워킹! 호흡으로 해야지, 호흡으로. 아, 네. 이 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알겠죠? 예. 네. 다르다, 확실히. 달라요. 다르다. 네. 저만 하는 걸 보시면, 그래도 잘하네 하시다가 옆에 계시면, 아유, 선생님은 틀리구나. 다 그러세요.